저거의 비법, 우리가 정말 우리 토사들이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자녀 교양도 잘하고 전체 인민의 힘과 영리를 내서 우리 대장동지를 잘 받들어 모셨다는 거 나는 여기서 결의하고 싶습니다. 그래 자식들도 그 어떤 처소에서도 영리. 저거의 비법, 우리가 정말 우리 토사들이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자녀 교양도 잘하고 전체 인민의 힘과 영리를 내서 우리 대장동지를 잘 받들어 모셨다는 거 나는 여기서 결의하고 싶습니다. 그래 자식들도 그 어떤 처소에서도 영기를 권님이 그거의 비법 우리가 정말 우리 토사들이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자녀 교양도 잘하고 전체 인민의 힘과 영리를 내서 우리 대장동지를 잘 받들어 모셨다는 거 나는 여기서 결의하고 싶습니다. 그래 자식들도 그 어떤 처소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정말 우리 장군님이 잃었다고 낙심만 말고 그 일을 더 잘해서 우리 김정은 대장동지를 잘 받들게 일도 잘하고 모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정말 우리 대장동지를 받든 이상 더 없다는 거 다른 게 우리 과업이 그게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정말 장군님 멋지않게 우리 대장동지 일 더 잘하시겠으리 건강을 보장해드리고 정말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게 말고 우리 전체 인민이 정말 받들어서 더 잘 일해 나가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라는 거 결의를 다지고 싶습니다.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모습을 보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장모님
일을 잘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고개를 끄덕이시며 지나가시는 아버지 장모님을 엊그제만 합의한 것 같은데 너무나도 뜻밖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딨나요? 이런 거짓말. 이건 아니라고, 아니라고. 난 멀리서 장모님 안녕하자고. 그 다음에 막 뛰어올라와서 우리 당에서 손목 잡고 전화를 내가 물어본 게 장모님 건강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건강하시다고 길더만요. 이래서 장모님 건강하시면은 우리 일로 잘라서 이런데 이게 아이가 아니다고, 아니다고, 장모님 가신 게 아니다고.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구독자 장모님께서 오셨는데 결국 우리가 전사로서의 업무를 더 잘 수행했더라면 장모님께서 그렇게 운임없이 현지지도의 일을 이어가시지 않아도 되셨을 거 아닙니까? 정말 전사로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더 잘 모셔드리지 못해서 저는 상업봉사사로서 장모님의 전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존경하는 김정은 대상 동지를 더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모님 모셨던 영광의 그날을 언제나 잊지 않고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제의 뜻을 받들어서 꼭, 꼭 인민의 중복답게 일어나가겠습니다. 우린 앞으로 오늘의 슬픔을 전대배로 이겨내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제를 또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 저국의 강성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시었다는 비통한 소식에 접하여 가슴 터지는 슬픔을 금치 못하며 이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주체혁명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강서를 찾아오시어 새로운 혁명적 대거조의 봉화를 집혀주신 뜻깊은 기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무슨 총총 같은 병력 같은 일입니까? 도무지 믿어 안 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정말 우리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보호드리려고 예?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이렇게 간추렸습니다. 이 준비라고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직장에 찾아오신 3년이 됩니다. 12월 24일 이제 며칠 있으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저씨 도무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장군님 뵙고 싶습니다. 우리 영예공들은 한시 기다렸는데 장군님 우리들은 오늘 이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이 청천벽력 앞에서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꿔서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받들어 위대한 시동님과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유를 높이 받들어 강철 생산에서 보다 피약을 일으켜 나가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백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립니다.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이후에 방직기계 공장 종업원들이 모두 섭섭해서 울었다는 이런 보고를 받으시고 두 달도 안 돼서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뜻밖에도 우리는 장군님을 가까이 모시고 세 차례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이 될지야. 공장 장업원들이 기천대를 생산하고 세형의 식기를 막 만들고 장군님 모시자고 둘 끓고 있는데 우리들의 보호를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장군님? 장군님 가시면 안 됩니다. 장군님을 명예정원으로 마시고 내년도 공장 60톤인데 그때 장군님께 충성이